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박서연님을 모셨습니다. 북한에도 시집살이가 굉장히 혹독합니다. 대한민국에 오니까 시월도요, 무슨 초월도요 해가지고 또 대한민국에 초가보니까 여기도 시집과의 갈등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추석날이라든가 이런 날에 시집 가는 거, 그 서로 싸면 안 돼. 계속 신경전 계속 벌리면서. 아, 그렇겠죠. 그것도 인간 생활이니까 그렇겠죠. 우리 북한도 가지 않나? 같이, 시집을 근데, 곱게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지. 북한은 내가 평양에 있으면 시집이 함흥에 있다든가 이런 일은 별로 네, 없거든. 그죠. 다한 동네 있잖아. 그래서 그 전에 그 속담이 우리 북한에 있지 않아요? 사돈집하고 벼슬관을 몰아야 멀어야 된다고. 네, 된다고. 몰아야 된다고. 근데 우리 집은 외성동이고, 우리 시집은 내동문동이었거든. 벌써 종류에서 두 종류서요. 내가 300명 서서 나갔을 때 우리 소조 책임자가 중매를 섰거든. 우리 애 아빠하고 나하고 중매 서고, 그래도 뭐 이게 잘안 되니까 그 소조 책임자가 우리 집에 찾아왔더라고. 찾아서 저 길선이 시집 보내야 되는데 참 좋은 남자 있다고. 그래서 나선 게 우리 저 한서방이거든. 우리 애 아빠. 근데 우리 어머니는 너무 좋아서,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의 애 다섯, 이거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식구 많은데, 우리 어머니가 함흥에서 살 때는 그 시어머니까지 모셨댔어, 한때. 옛날에는 한 집이 3대까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나니까 우리 어머니는 딸을 그 저게 간단한 집에 시집 보낸다고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소원이 좋아하더라고. 됐겠다. 야, 이 간단한 집에다 중구역 대동문동이겠다. 또 무슨 시집 가니까 93살 난 시할머니 아, 계시고, 북한에서 그때 92살 같이 있었어. 93살. 와, 그러면 우리 대단히 시어머니가 건강하시다. 50대였거든. 근데 내가 시집 가서 이쯤 우리 애 아빠는 육아에 그 공부할라 떠나고, 그러니까 우리 세 명이서 살았거든. 난 임신한 상태고. 경상도 분이요, 우리 시할머니는 와, 세지역. 명절날마다 선물이 내려오고, 김일성이가 초기 혁명활동 시기에 유화현 삼원포에 가서 청년동맹 회의를 했는데, 그 혁명 역사에 나와. 그때 그 유화현 삼원포에 가서 하룻밤 묵고 밥도 먹은 집이 우리 할머니네 집인 거야. 그리고 아들은 한길령군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어머니 자녀가 딱 둘이었대. 우리 시어머니가 또 살아있고. 그러니까 우리 시할머니 딸이지. 내가 시집 가니까 두 분이 계시는데, 얼마나 굳고 단단한지. 신발장 있지? 신발 벗어놓고 들어간 데서 우리 애 아빠 신발을 가로 타고 넘어가도 날 불러 세워놓고 교양을 했어. 그하고 양말 없는데 벗어놓은 거 잘못 가로 타고 넘어가도 그렇게 욕지거리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야, 나는 시집 생활 좋은 기간에 기자 생활하면서 엄청 임신하면서 힘들었겠네. 다닐 때, 우리 시어머니는 아침에 내가 깨나지, 잘 깨나지 못하면 막 가서 기침 소리에서 깨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쌀을 딱 떠나. 그거는 어느 집이나 다 갔네요. 우리도 너희도 그랬어요. 그랬어? 너희 네. 시어머니도? 일안 나면. 일안 나면. 일어나라고. 그걸 깨나보면 바가지에다가, 쌀. 그땐 7대 3으로 네. 700을 저게 입합 주고 300을 밀줄 때거든. 그거를 다 떠났는데, 나는 사실 700 땅땅 받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우리 시할머니, 말하자면 93살 난, 2살 난 시할머니도 600 받는 분이고, 우리 시어머니는 어떻게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갈 때 이족 수속을 잘못해가지고 뭐든 그 본인이 사회 활동한, 반일 활동한 그걸 인정을 못 받고 300을 탈 때야. 근데 자기 아들 지금 외국 갔다 오면 밥 먹여야 된다고. 야, 그분은 쌀을. 항상 요거도 그 쌀을 전략하는. 그러니까 이제 입쌀 요만큼 내놓고 밑쌀 이만큼 내놓으면 입쌀 밥다 해놓으면 자꾸 거기서 자기 엄마, 즉 우리 시할머니 밥 웬만큼 내놓고 넣는 나면 거지. 우리는 신을 밀알 막 이만해. 신은 거 그것만 그래서 차려지고. 그것도 난 도시락 사갈 쌀도 없었어. 나는 임신해 갖고 다니면서도 도시락을 싸간 적이 없어. 쌀게 없는데 어떻게 뭘 싸갖고 가. 도시락 담을 게 없는데. 그렇게 살았어. 저도 시집 생활을 했거든요. 그 들어보니까 그저 무슨 그 말하지 않아도 저는 시집 이래 허리 생활을 보이지? 네 한창 자야 될 나이에 또 거기다 또 임신을 해.
먹고 싶은 게 많고 놀고 싶은 그렇지. 일이 많고 하는데 아, 저 지금 그래서 너무 그 시집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책에서 유머를 다 찾았거든요. 뭐 유머 주당춤했다 하는 시집살이 비기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에서 그저 그 입에다 달고 있었어요. 그걸. 그리고 아, 저희 어머니도 저희 집안이 막냥이 되라서 엄청 이렇게 귀하게 키웠어요. 어느 집 자식인데 귀하지 않은 자식이 있겠어요. 그렇지.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맏며느리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근데 맏이 된 막내가 사니까 엄마가 야, 저기 시집살이를 하겠나 했는데 처음에 뭐 둘이 지날 때는 엄청 뭐 가서 다 잘해줄 것으로 하지 않아요. 근데 정작 그 시집살이가 간단치 않더라고요. 몇 년이었니 시집? 7년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나갔어요 제가. 나는 14년 동안 했어. 우리가 그 시집살이를 할 때 당시는 고난의 행군이 우리 북한에서 들어갈 때라서 배급이 제가 금방 시집을 가니까 몰아치기로 한 석 달, 넉 달 이렇게 몰아치기를 하고 밀렸다가 갔죠. 뭐 기간기 없어서 무역을 해가지고 통나무 중국에 넘어가면 그 밀가루 보리인지 쌀인지도 모르는 거 강냉이 가루 그걸 지금 막 몰아치기를 할 때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해요. 보타지. 시집에 시동생 그다음에 시누이 둘 시누이 아이들 아이고. 그다음에 저희 식구들 시엄마 그게 한 집에서 살았나? 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참 그 중에서도 착한 분이 있더라고요. 저 시동생은 원래 형수를 잘 따르지 않아요. 그렇지. 저희 시동생은 엄청 거기서 저를 많이 도와주고 아이도 남편보다 더 잘 가꿔준 것 같아요. 애들은. 그러니까 그저 그 멋에 그저 이렇게 넘기고 저렇게 넘기고 아침에 그때는 또 이렇게 아무리 고난의 행군에 들어가도 출근을 다 정상적으로 시켰어요. 무조건 출근 정상이지. 네네. 새벽에 일어나서 그 밥을 해서 다 얼려놓고 올라가 먹자거나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먹고 나가거든요. 그럼 또 혼자서 또 앉아서 대충 먹을 것도 없어요. 그때는 또 저희 또 시어머니는 또 식당 부분에 있어서 먹는 거는 그렇게 좀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식당 부분에 있었으면요. 네, 고난의 행군 때도 좀 낫지. 네. 그러니까 그 저희 시어머니가 일할 때 당시에는 이렇게 먹는 걸 대고 이런 게 좀 낫고 저도 또 그때는 또 무조건 또 이 식구들을 또 먹이 살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그래서 밤새껏 이렇게 뜨개를 떠서 장사꾼들이 오면 넘겨주고 네 그때 그 첫 장사 맛을 제가 저도 알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나니까 또 처음에 시어머니가 저를 시집 갈 때는 너는 어디를 갈 생각을 하지 말고 마감까지 나하고 같이 운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놔서 어디를 새가 날 생각도 못했어요. 아이고야. 그러다가 시동새가 이렇게 대상자가 나타나니까. 아, 이 기회에 내가 빠져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시동새가 엄청 고생을 많이 했죠. 제가 맞이가 해야 될 고생을 시동새가 그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심정이라는 게 한번 겪어보면 알지. 네, 그게 무슨 얘기분들도 말하지 않아도 뻔하지 않아요. 우리 시어머니는 하늘을 사유 활동하다 집에 딱 들어앉으니까 못 견디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아침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인데 조금만 늦어지면 우리 그저 옥류교 건 너무 우리 직장이었어. 그 앞에까지 와서 내가 다른 데 세지 않나 지켜. 그런 시어머니였어. 저도 시집살이를 아무리 했다고 해도 기사님처럼 그렇게 험하게는 하지 않았어. 우리 시어머니는 묘한 분이었어. 네. 완전히 중공군 조사실에서 나온 사람이었어. 그렇게 하고 이제 점심시간에 너무 배고파서 그 짧은 점심시간에 쭉 걸어서 거의 뛰다시피 해서 외성동에 가거든. 외성동 가면 집에 가면 항상 밥은 있었으니까 문 열고 들어가면 또 밥도 정신없이 퍼먹고 그다음에 또 오거든. 근데 이게 우리 어머니가 그걸 잘 이해 못하고 우리 시어머니를 만난 자리에서 얘가 밥 먹을라 정신마다 우리 집에 온다고 우리 어머니가 왜 그 지혜로운 분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부터 우리 시어머니가 점심시간만 되면 나와가지고 우리 친정집으로 달려와서 내가 거기 와서 밥 먹지 않는가 죽치고 앉아 계셨어.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에 심장병이 와가지고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어머니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시집 간 딸이 오면은 그렇지. 뭐 주는 것보다도 먼저 먹이만 주지 않아요. 그렇지. 야, 이것도 먹어봐라. 이것도 먹어보겠니. 우리 어머니는 그것도 네. 못하셨어. 우리 시어머니가 아주 똑똑한 분이었는데 진짜 똑똑한 집에 갔다가 오다 어떨 땐 길에서 만나면 우리 시어머니가 어저 부르둥둥해서 나를 야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갔는데 우리 그때는
식당에서도 못 먹었어. 맞아요. 배고파서 네. 내가 우리 출판사 식당에서 국수 한 그릇 얻어먹자면 배고파서 잘라야 되지. 배고파서 잘라야 네, 되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그래. 그것도 못 봐주는 거야. 마지막에 우리 어머니가 정말 단출한 집안에 시누이고 없는 집안에 보내는 게 너무 좋아할 때 사람들이 그랬대. 그 삼대독자비 아들 집에 보내는 거 그건 뭐 두엄 쓰고 뭐 대중교회 들어간다고 말랬는데 우리 어머니는 당신이 너무 고달프게 시엄마당 이런 거 방절 못 받고 살다니까 그래도 가면 애야 봐줄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하신 거야. 그렇죠. 우리 어머니는 나 때문에 엄청 마음고생 많이 하시고 나는 매일 울면서 출퇴근하고 마지막엔 우리 남편이 유고 갔다 온 다음에도 점점점 더 약해지고 막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나와서 기력 못 펴고 계속 앓고 하니까 우리 집을 방문한 거야. 아, 네. 우리 세법이서가 와가지고 쫙 보다 나니까 그 상황을 다 알은 거야. 아,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집안이 독재사니까요. 그저 쌀자루 딱 찌고 아. 김일성 저리 가라고 해. 그다음에 그 우리 제 애아빠도 너무 우울해하고 그러니까 거기 세법이서도 또 우리 시집을 방문한 거요. 아, 네, 아이고. 그러다 어느 날 두 세포비서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서 만나자. 이게 우리 두 젊은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남편 직장은 과학은 수리공학연구소로서 저 사동어둠에 있고 우리는 주체사 상탑 밑에서인데 둘이 만나가지고 우리 시어머니를 그때 시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니까 시집을 보내자고 한 거요. 야. 시어머니만 빠지면 이렇게. 시어머니만 빠지면 이 집은 편안한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내셔가지고 경공업대학에 무슨 부교수 김웅룡 선생이라고 있어. 그분도 상처를 오래전에 하시고 혼자 아들하고 며느리 손에 있다가 두 분을 어떻게 맞춰졌어. 그 다음에 두 분을 재혼시켰어. 그 집 아들하고, 우리 다 참가하고. 그때가 아마 80년대 중후반에 결혼식을 시키고 우리는 그 집에서 빠졌거든. 빠져서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네 집에 들어가 살다가 또 어찌돼서 평천 이동에 가서 동거살이도 해보고 집이 그렇게 후쩍후쩍 안 나오잖아. 네, 평양은 항상 집이 맞아요. 부족하고 네. 근데 우리 시어머니하고 그 저기 새로 오신 시아버지하고 진짜 둘이 알콩달콩 잘 자셨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이 수정이 아빠 수정이 마 당신의 효도했어 늙은 시어머니 시집 보내는 게 최고 효도요 내 고생이 덜어졌으니까 내가 5년도 못 살고 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유 그 또 부담이 또 그 다시 들어갔어 그 집에. 어찌나 그러니까 그때 다시 들어갈 땐 우리 시어머니가 기가 팍 죽으셨더라. 그때는 좀 많이 죽었겠네. 기가 팍 죽으시고 그때는 그렇게 우리 보고 그렇게 안 했어. 또 애도 크고 수정이도 크고 야 우리 시어머니는 참 별걸 다 한참 했어. 아들을 못 낳는다고. 아들 못 낳는 게 내 죄냐. TV가 있거든. 아랫방에 TV 있으면 우리도 TV 봐야 되잖아. 이따 없이 일요일날 앉으면 내가 앉아서 TV 보는 꼴을 못 봐. 그래서 너 정신 준비해야 되지 않니? 너 멀고 빨리 못했네 뭐죠? 다른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들어앉아서 TV 구경하는데 나만은 부엌에 나가 돌아다녔어. 와 저도 시집살이를 해서 할 말이 많은데 기사 선생님 말을 들어봐가 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이게 시집살이라는 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둘이 좋아서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지. 네, 둘이 좋아서 들어갔는데 그 들어갔을 때 뿐이지 이 사람인데서 이런 일이 생기면은 또 그거 애매한 남편한테다가 또 딱딱지라고 또 이 짝에서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그러니까 남편하고 제 사이가 엄청 이렇게 좋아질 새가 없더라고요. 그 사이가. 아까 그래서 어제 고소 그래서 나 자고 싶은데 하면은 바빠서 저 집에 올라가요. 이렇게 막 견디자 못해. 너무 그러니까, 급하면 친정밖에 갈 데가 없지. 친정에 가면은 아빠 엄마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가면은 엄마는 또 좋아해요. 아빠는 또 이게 시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왔다. 우리 아버지 무자비했어. 네, 막내 쫓았어. 막 가서 가라고. 출가비에 네. 왜 왔냐고 따라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왜 왔냐고 무슨 일이냐 왜 왔냐 무슨 일. 아버지 아무도 없었니? 거기서 놀러 왔다고. 야 시집살이 하는 년이 어디로 놀아다니는가? 무슨 일이 있어서 온건 아니지? 밥 먹고 가겠지?
계속 제돌이하고 이렇게 같이 마주 앉아서 갈 때까지 앉아서 저를 지켜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하고 싸우면 집도 못 갔어요. 나도 집도 못 갔어. 차라리 대동강이나 앉아서 엉엉 울다 들어갔어. 그 유모도 옆이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는 엉엉 울지는 꼴지까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또 남편들이 또 데리러 오지 않아요. 또 그 재미도 또 있으니까 또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 오니까 대한민국의 시집살이는 아직 해보지 못했으니까. 못했지. 네. 이런 시집살이 북한은 지금도 하는 사람들 있을걸? 아우 많죠. 엄청 많아요. 그 시집살에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더 곤란하면 더 곤란하지. 더 곤란하지. 네. 우리 시어머니가 김일성이 죽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그 짐 치우는 거 한 달 걸렸어. 우리를 안 먹이고 계속 그 지구 가려고 했는지 그새 이 구석 저 구석 쌀은이 한 키로 들었는데 100g도 안 돼. 너무 그 말하자면 벌레가 파먹고 나는 네. 손도 못 대게 한 단대기마다에 옛날 사탕들 내준 건 녹아 붙은데 바퀴까지 들어가서 녹아 붙은 거 야 마지막에 뭘까지 나온지 알아? 그러니까 어느 상자에 뱀이지 뱀 뱀을 여기다 떠바리 떠서 꼬리를 입에다 딱 물리고 말린 뱀 어머나 그 돈을 주고 구했겠는데 그거까지 다 나왔어 다 먹고 쌀이고 뭐고 그 아까 본 걸 다 버렸어 전 중국에서 나올 때 70년대 중후반에 나갈 때 모직 처녀의 조선 나가면 굶는다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힘껏 갖고 나왔는데 모직 양복이 쇠로 두니까 뚜뚜뚜뚜 떨어져 접혔던 부분 그렇죠 그 조미 다 먹고 조미 다 먹고 네. 우리 시어머니는 그저 가시장 내놓고 몽땅 문고를 뗐거든 며느리가 반 도둑놈 거지 보였던 거야 와 진짜 저 시집살을 또 가게 하셨네요 뭐 외며느리면 팔뒤축 봐도 달걀처럼 생겼다고 미워한다 그러잖아 그렇죠 우리 시어머니는 고르다 고르다 쥐 골랐다고 그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 어찌어찌하다 내가 참다 참다 애 얻고 들어오는 채로 왜 늦게 난 두라는가 우리 시어머니가 다 막막 뛰고 늦게 왔다고 글쓰다 나면 늦게 올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 남편이 거기서 뭐 내가 이렇게 들어서 늦었어요 말대답질 한번 했다고 와서 나를 기꺼 2만원 손을 쳐놔서 이게 이렇게 부른데 자기 아들이 때리는데 우리 시어머니까지 달겨들어 날 때리더나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그 다음에 정신 차린 것 같아 시어머니 두 손을 딱 쥐더니 그 다음에 밀어놓고 나 데리고 나가더니 자기가 잘못했다고 아 그렇죠 엄마를 때릴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 엄청 서럽겠다 돌아가실 때 한 보름 동안을 대사변을 내가 다 받아내고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원한을 보면 시원하게라도 하겠는데 그것도 그렇지도 않더라 네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그 홀에 걷던 반 홀에 걷던 시어머니가 그분이 앉아가지고 오는 거 쓸데없는 거 들어오는 거 막아버리고 막 누구도 우리 집 접근 못하다가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사면 팔방에 문이 다 열린 것처럼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기 시작했어 그러다 나니까 마지막에는 우리 집에서 쓸데없는 여자들 세 명이 들어와서 속내림이 말장난하다가 내가 그게 걸려가지고 이 당 조직 지도부 10호실에까지 잡혀갔다고 주방까지 가서 여기까지 왔거든. 시어머니 있었으면 그런 일이 아, 내 지금 생각하면 그. 아, 그래도 또 거기 또 보기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여기까지 못 오잖아요. 그때는 내가 그 10호실에 잡혀갔을 때, 주방 됐을 때는 우리 시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그렇겠죠. 그 생각은 들더라. 그렇다고 해도 그 우리 다시 우리 시어머니가 살아 계셔서 다시 시집살이 하는 건 상상도 못 하겠더라. 아, 상상. 너무 고생해서. 어디 시집살이 고달프, 얼마나 고달프요, 시집살이. 시집살이 좋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네. 이순실이도 네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우리 집이 이렇게 못 살겠다. 자기 들어올 때 진짜 찢어진 팬티도 네네네네. 없던 집인데, 막 그 마지막에 그게 너무 힘들어서 애도 적고, 그 다음엔 완전히 집을 네. 뛰쳐나와서, 네. 꽃집이 생활을 그 길에서 애도 잃고 여기까지 온, 북한의 시집살이는 살인적이야. 너무 강하지. 지금은 네네. 살인적이야. 네, 여기 시집살이는 완전 북한 시집살이 하면은. 그렇지. 아, 이 손 사이에서 그런 게 시집살이라면 북한 여자들은. 우선 집이 다 따로 있고, 네. 방이 다 따로 있고. 여 봐, 이 추석 때 시집에 갔다 오면 그 다음날엔 백화점에 가서 명품 백 사주는 세상인데. 그렇죠. 네. 그 쇼핑하라고 돈 주고
북한 남자들 그런 것도 없잖아. 없어요. 여자들도 그런 것도 기대도 네, 못하고. 입이 시집살이 빡세게 네. 했습니다. 오늘도 북한에 있는 저 모든 북한에 있는 어머니와 딸들은 그 정말 봉건도 아니고 현대도 아니고 아주 요상한 질곡에서 국가가 통째로 굶기는 그 질곡에서 정말 정말 서로 네,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지면서 살아가는 진짜, 관계가 네.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북한의 시집살입니다. 맞아요. 물론 시집살이 잘했다는 탈북민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내나 네가 겪은 시집살이는 이랬다 이 점을 네.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시어머니를 너무 모시기가 힘들어서 시어머니를 종리는 제가까지 보냈던 내 심정으로서는 정말 할 말은 없지만은 어떤 분이 이 북한의 시집살이에 대해서 다뤄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주 앉아서 니까 아, 네. 내가 겪은 시집살이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하게 저는 시집살이도 저도 강하게 했다고 했댔는데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 우리 애 아빠가 지금도 내 앞에 오면 고양이 앞에 쥐처럼 딱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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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다 있다니까 네. 내가 그 고생했다는 거 다 아니까 네, 인정을 해줬으니까 예, 어째 네. 보상은 있대요. 또 대한민국에 오니까 예, 이런 시집살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북한이 앞으로 보다 나은 사회로 저 체제가 없어지고 자유화되면 지금 저 북한 땅에 남아있는 시집살이 이 질곡도 북한의 변화와 함께 하나하나 벗겨져 그렇죠. 나갈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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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